0.1 그거죠. 정지가 0.05, 그다음에 취소가 0.1인데. 그래서 요거는 6월 25일자 시행된다 하고 계시고,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단속 기준이 상향되고 처벌 기준도 강화되고 행정 처분도 강화됩니다. 이거 처벌 기준과 행정 처분 따라서 특가법이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연동되죠. 해당 사항을 보면 첫 번째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떨어져요. 이 낮아지는 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상향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이 상향된다고 뭐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감이 안 오잖아요, 전혀. 그래서 제가 우리 소주 맥주 먹으니까 소주 맥주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주 한잔 있죠? 소주 한 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가지고 쫙 마십니다. 그래서 야, 측정기 갖고 와라. 측정기를 확 불었습니다. 먹자마자 딱 불었어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안 나오죠?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니까 좀 몸속으로 피로 쫙 퍼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마시면 점점 올라가서 최고치를 딱 찍고 쭈쭈쭈쭈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 남자 한 70kg 정도 되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딱 마시고 최고치를 딱 찍는 요 시간이 언제냐?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면 최대치를 찍고 내려오게 돼요. 최대치는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소주 한잔 정도면 0.04에서 0.06까지 나와요. 그래서 0.06까지 나오니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대치가 나오는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최대치는 0.4에서 0.06까지 나오는데, 요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 친구분들 만나셔서 첫 번째 술잔 마시는, 짠 하는 그 시간이 보통 언제입니까? 저녁 먹을 시간 몇 시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최대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몇 시죠? 한 10시에서 10시 반쯤 되죠? 여러분, 10시에서 10시 반에 뭐 하십니까? 노래방 가요? 당구장 가요? 집에 가셔야죠, 그죠? 여러분, 가정이 있으신데, 그죠? 집에 가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한잔 마요. 한잔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가다가 이제 가면 최대치를 찍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주를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럼 소주가 좀 위험하구나. 그럼 맥주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맥주요. 맥주 500 아마 많이 드실 텐데, 맥주 500이 가지고 있는 그 알코올의 함량, 소주 한 잔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의 함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맥주 500이 그렇게나 도수가 높은가? 마셨는데 기별도 안 가던데?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물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마실 때 부드럽게 넘어갈 뿐이지,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함량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500도 불면 나온다 하는 건데, 기가 막히게 또술 파시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해놨죠. 여러분, 만약에 맥주 예를 들어볼게요. 치맥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치킨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선생님, 후라이드 한 마리랑 500두잔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500을 마시고 있는데, 500을 먹고 있을 때, 500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치킨 남아, 분명히 남아있죠. 그럼 그 치킨 싸가요? 아니죠. 뭐예요? 뭐라 그래요? 사장님, 500개 더 주세요.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킨을 먹으라면 500 두잔 이상 마시게 되는데, 저또 피감투스 남기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둘다 먹게 되면 이제 불문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오니까. 맥주도, 500도 약한 술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불문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소주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이 0.05일 때예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03이 된다는 거예요. 소주 반 잔, 그리고 맥주 250cc. 여러분, 술자리 갔는데 소주 반잔 먹고 맥주 250cc 딱 재서 먹으시는 분 있어요? 그럴 거면 뭐 하러 먹어, 그죠? 안 먹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에 가시면 입에 댔다 하면 이제 불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 25일 정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상향 조정돼서 강화가 되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종 그 징역형이나